예, 지금부터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의 사례,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코딩의 사례로서 제가 부딪혔던 현실의 문제를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 또는 완화했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몇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기술은, 사용할 기술은 PHP고요. 또 PHP를 통해서 HTML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다음에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최근에 현 시점에서 코딩약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 2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을 맞이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려면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4개의 도시를 각자 다른 날 수업은 하지만 수강 신청을 같은 날 받기로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강 신청을 받는 페이지가 4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전주, 경기도, 춘천, 광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온오프믹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참여자의 신청을 받는데 제가 이제 그 약간의 뭐 트릭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정원을 만약에 그 공간이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50명을 처음부터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60명 정도 오픈합니다. 예, 그리고 한 55명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한 80명 정도로 높이고 그리고 75명이 되면 뭐한 100명으로 높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천천히 천천히 총 정원을 늘리거든요. 그건 이제 이유가 뭐냐면 신청을 받았는데 기다리면 좀 제가 민망하잖아요. 저 그런 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 예,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귀한 걸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좌석이 많이 있는 경우에 참가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 아슬아슬하게 세이브 해갖고 참가자가 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행사를 더 뭐랄까 귀하게 여기게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악의는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행사가 좀더 귀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한 일종의 트릭으로서 저는 그런 거를 좀 하는데 이번에 이제 4개의 도시를 동시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4개의 웹페이지를 방문하면서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런 거를 한번 해봤어요. 자, PHP로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일도 할수 있지만 이 PHP를 명령어로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PHP, check.php라는 거를 만들 건데 뒤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onofmix의 웹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 onofmix에 있는 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신청 인원 총 정원과 현재 신청 가능한 인원의 숫자를 이 웹페이지에서 onofmix가 보여주는데 여기 있는 요그 신청자의 수와 참석 가능한 사람의 숫자 해볼까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attend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보시는 것처럼 풀이라는 클래스 밑에 number라는 클래스 밑에 25라는 숫자가 있죠. 바로 이 25라고 하는 숫자와 13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 그리고 코딩야 경기도 방문 수업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그 HTML의 코드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tend pre number, attend total number, h2 event title이라고 이렇게 주고 check.php를 실행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4개는 각각의 도시별로 제가 입력한 값이에요.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도시별 페이지를 넣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전주는 70명 중에 네 자리, 춘천은 60명 중에 25, 130 중에 25, 100분의 40 이런 식으로 그 정원이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요걸 체크하면서 현재 신청자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이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목표로 해서 간단하게 코딩하고, 그리고 점점 발전시키면서 보다 그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좀 더 넓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좀 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나아가는 모습의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HTML을 잘 아는 것과 또 PHP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HTML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느낌을 또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